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추억의 선수를 한번 소환해볼까 하는데요. 엄청난 윙스팬으로 수많은 선수들의 슛을 막아왔던 코트 위의 열정적인 전사 조 알론조 모닝 선수입니다. 키 2m8cm, 몸무게 109kg의 센터 포지션에서 플레이했던 그는 2m30cm에 육박하는 윙스팬으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한 블록 타이밍까지 갖추고 있어 말도 안 되는 블록슛 하이라이트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NBA에서 15년을 뛰었던 모닝은 신인이었던 92-93 시즌 NBA 올루키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린 전도 유망한 빅맨이었으며 올스타 선정 7회, 올 NBA 세컨드 팀 1회, 올 NBA 퍼스트 팀 1회에 빛나는 출중한 실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의 강점은 역시나 수비인데요. 이에 걸맞게 98-99 시즌과 99-2000 시즌 2년 연속으로 블로왕을 차지했고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도 선정되었으며 올해의 수비수상을 차지하기도 한 괴물같은 수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만 35세였던 05-06 시즌 마이애미 히트에서 NBA 우승을 차지했던 경험도 있고 33번이었던 그의 저지는 은퇴 후 영구 결번이 되기도 했으며 2014년은 운동선수로선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커리어 평균 17.1득점, 8.5리바운드, 1.1어시스트, 0.5스틸, 2.8블록으로 무려 4시즌에서 3개 이상의 블록을 기록했을 정도로 블록 하나만큼은 정말 역대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고 4시즌 동안 평균 20-10의 더블더블을 기록할 만큼 공격과 보드 장악력도 아주 준수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했던 블록 능력을 가진 상남자 알론조 모닝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장면 함께 감상하실게요. 1970년 2월 8일 미국 버지니아 체서피크에서 태어난 알론조 모닝은 그 지역에 있는 인디안 리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주니어 시절에는 팀을 51연승으로 이끌 만큼 코트 위에서 모닝의 존재감은 확실했고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에는 한 경기에 25득점, 15리바운드, 12블록이라는 블록을 동반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는 등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988년 농구 명문 조지타운 대학에 입학해 4년을 모두 뛰었는데요. 신입생이었던 98-99 시즌 34경기에 출전해 평균 5블록을 기록하며 블록 머신의 위엄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결국 대학 커리어 120경기에 출전해 평균 3.8블록이라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기록을 세우죠. 그렇게 1992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 모닝은 당시 또 다른 괴물 센터 샤킬 오닐의 뒤를 이어 1라운드 두 번째로 샬롯 호네츠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인이었던 92-93 시즌부터 NBA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평균 21득점, 10.3리바운드, 1어시스트, 3.5블록을 기록하며 빅리그에 오자마자 20-10을 찍어버리는 빅맨으로 등극했고 3.5개의 블록은 전체 4위에 해당될 만큼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모닝은 93 플레이오프 무대도 밟게 되는데요. 1라운드에서 만난 보스턴 셀틱스와의 4차전 경기에서 그는 0.4초를 남기고 20피트 점프슛을 성공시키며 샬럿에게 104-103 짜릿한 역전승을 안겼고 결국 2라운드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상대였던 뉴욕 닉스에게 시리즈 전적 1승 4패로 패하며 아쉽게 첫 시즌을 마무리하지만 93년 플레이오프 평균 23.9득점, 9.9리바운드, 3.4블록이라는 좋은 기록을 내면서 다음 시즌도 기대하게 만듭니다. 소포모였던 93-94 시즌에도 그는 루키 시즌과 비슷한 기록을 내면서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었고 다음인 94-95 시즌에는 팀 동료인 레리 존슨과 함께 정규 시즌 50승을 달성하며 좋은 분위기 속에 95년 플레이오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모닝은 시카고 불스와의 1라운드 시리즈에서 평균 22득점, 13.3리바운드, 3.3블록을 기록했으나 4연패로 충격적인 스윕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시즌이 끝나고 샬럿은 모닝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하는데 모닝은 이를 당차게 거절해버렸고 결국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인지한 샬럿은 아직은 계약이 남아있던 그를 커리어 두 번째 팀인 마이애미 히트로 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마이애미와의 첫 동행이었던 95-96 시즌 평균 23.2득점, 10.4리바운드, 2.3어시스트, 1스틸, 2.7블록으로 블록을 제외하고 모든 수치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해버리는 기염을 토한 모닝은 마이애미를 96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지만 1라운드에서 또 그분이 이끌던 시카고에게 0-4 스윕패를 당하며 좌절합니다. 1996년 여름 마이애미는 모닝과 7년 105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96-97 시즌을 맞이하는데요.
평균 19.8득점, 9.9리바운드, 1.6어시스트, 2.9블록의 공수 양면에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팀의 정규 시즌 61승도 이끌어내면서 97년 플레이오프에도 올라가게 된 모닝. 1라운드에서 만난 페니 하더웨이의 올랜도 매직을 3승 2패로 간신히 꺾고 2라운드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다음 상대는 다름 아닌 라이벌 관계였던 뉴욕 닉스였고 마이애미는 1승 3패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5차전에서 양 팀 간 다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로스터 구성에 차질이 생긴 뉴욕은 그대로 3연패를 당하며 모닝은 커리어 처음으로 동부 컨퍼런스 결승 무대를 밟아보는데요. 또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를 만나 1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며 탈락하죠. 그래도 01-02 시즌까지 7년간 마이애미 히트의 중심으로 활약하며 프랜차이즈를 꾸준히 동부 컨퍼런스의 상위권 팀으로 이끌었는데요. 98-99 시즌과 99-2000 시즌에는 올 NBA 퍼스트 팀 1회 및 각각 3.9블록, 3.7블록을 기록하면서 블록왕도 두 번을 차지했고 2년 연속으로 올해의 수비수상을 수상하는 등 엄청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특히 98-99 시즌에는 평균 20.1득점, 11리바운드, 1.6어시스트, 3.9블록이라는 공수 양면에서 경이로운 활약을 펼치며 완벽한 센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라이벌 관계였던 뉴욕에게 플레이오프에서 3년 연속으로 업셋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NBA 파이널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2000-2001 시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지고 마는데요. 신장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면서 무기한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비록 시즌 막바지였던 3월 말에 복귀했지만 고작 13경기에 나와 평균 13.6득점, 7.8리바운드, 2.4블록이라는 모닝답지 않은 커리어 최저 기록을 내버렸죠. 그래도 많은 농구 팬들은 그가 신장병 후유증으로 100% 컨디션으로 활약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 다음인 01-02 시즌에 희망을 걸었는데요. 그러나 이 후유증은 쉽사리 극복되지 않았고 전성기 기량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닝은 01-02 시즌 32.7분을 뛰었지만 평균 15.7득점, 8.4리바운드, 1.2어시스트, 2.5블록이라는 기량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그리고 신장병이 점차 악화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02-03 시즌은 단 한 경기도 못 뛰고 통으로 날리게 되었고 2003년 오프시즌 뉴저지 네츠와 4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그해 11월 결국 그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NBA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12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모닝. 다행히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다시 NBA 복귀를 희망했었는데요. 뉴저지 네츠로 다시 돌아온 그는 03-04 시즌 건강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비록 팀에서 중대한 롤을 맡진 못했지만 12경기에 플레이하며 평균 8득점, 2.3리바운드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모닝은 좀 더 많은 롤을 부여받길 원했고 팀의 간판스타였던 캐년 마틴이 떠난 후 인터뷰에서 자신을 다른 팀으로 보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불만까지 표출하는데요. 결국 04-05 시즌 도중 토론토 랩터스로 트레이드 되었으나 곧장 바이아웃 한 뒤 마이애미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몸담았던 팀에서 두 번째 스토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당시 마이애미에는 주전 센터로 샤킬 오닐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모닝은 그를 백업하는 벤치 자원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예전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기보단 자신의 최대 강점인 블록과 수비 그리고 허슬에 집중하면서 팀에 계속해서 전투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완벽한 수비형 빅맨으로 거듭납니다. 05-06 시즌 평균 20분을 출장해 7.8득점, 5.5리바운드, 2.7블록을 기록하며 블록 하나만큼은 정말 최전성기 실력을 뽐내는데요. 2006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마이애미는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각각 시카고 불스와 뉴저지 네츠를 격파했고 모닝은 97년 플레이오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를 밟습니다. 상대는 최강 수비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그는 벤치에서 나와 시리즈 평균 2.5득점, 3.5리바운드, 1.2블록을 기록하며 꾸준히 수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팀의 원투펀치였던 드웨인 웨이드와 샤킬 오닐의 활약에 힘입어 4승 2패로 디트로이트를 누르고 커리어 처음으로 NBA 파이널 무대까지 오르게 됩니다. 파이널 무대 상대는 학다리 페이더웨이 창시자이자 NBA계의 사기꾼 더크 노비츠키가 이끌던 댈러스 매버릭스였는데요. 원정 경기였던 시리즈 1, 2차전을 연이어 패하며 분위기는 댈러스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홈에서 펼쳐진 3, 4, 5차전 경기에서 드웨인 웨이드가 그분과 접신에 성공하며 NBA 역사의 길이 남을 미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3연승을 따내게 되는데요. 파이널 6차전, 다시 댈러스로 원정을 간 모닝은 14분여를 벤치에서 출전해 8득점, 6리바운드, 그리고 무려 5블록을 기록하는 미친 존재감을 뿜뿜하며 마이애미의 창단 첫 우승에 톡톡한 역할을 해냅니다. 그는 NBA 파이널 평균 11분을 출전해 4.3득점, 3.2리바운드, 1.5블록을 기록하며 역시나 수비와 허슬에서 굉장한 임팩트를 보여줬으나
야투율도 무려 69.2%를 찍어버리며 팀 내 1위를 차지해 공격 효율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우승의 영광을 함께했던 마이애미에서 06-07 시즌과 07-08 시즌 두 시즌을 더 뛰고 2009년 1월 22일 공식적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하고 다음 달인 2월 28일 마이애미는 그의 등번호 33번을 영구결번 시키며 레전드에 대한 예우를 갖춥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전투적인 전사 이미지가 강했던 상남자 알론조 모닝 선수에 대해 한번 소개드려보았는데요. 코트 위에서는 굉장히 터프한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코트 밖에서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항상 매너있는 모습으로 대했고 자신의 이름이 걸린 재단도 운영하며 자선사업과 봉사활동도 함께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마이애미 히트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는 모닝, 계속해서 농구계에 영향을 주는 멋진 바스켓맨으로 남아주길 바라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